이런, 총알이 다 떨어졌잖아. 유루루. 오빠. 유루루 무사했구나. 우식 아저씨는? 그렇구나. 오빠. 어? 올라가자. 올라가서 복수하자. 우리 소중한 사람들이 뺏어간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거야. 그래. 이겼다! 드디어 우리가 군인들을 무찔렀다! 와! 이제 강제로 일도 안 해도 되고 셀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 아직 좋아하긴 일러요. 아직 우리에게는 위쪽에 있는 군대와 관리자가 있잖아요. 쉘터를 우리가 점령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하지만 위에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가능할까? 약한 소리 하시면 안 돼요. 항상 군인들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었던 김우식 아저씨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기 전 중요한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이곳 쉘터의 비밀을요. 우식이 형님, 저는 아저씨에게 들었던 쉘터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좀비가 생긴 이유가 쉘터로부터 시작됐다는 걸요. 그렇군. 그럼 그 관리자 녀석이 이 모든 일을 만든 자라는 거구만. 그래놓고는 없는 사람들은 이 지하에 가둬 일을 시키고 우리의 가족들을 죽인 모든 원흉이라는 거구만. 여러분들, 그 녀석에게 복수해야만 합니다. 울쏘! 울쏘! 루루루, 잘했어. 올라가서 복수하는 거야. 지금 당장 올라가자. 네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오늘 사람들이 싸우느라 모두 지쳤어. 일단 쉬고 재정비를 해야만 해. 그리고 너도 사격 연습이 안 돼 있어서 사격도 엉망이니까 연습도 좀 하고. 알았어. 이번 전투로 10년 동안 가족처럼 지내게 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돌아가셨구나. 의식 아저씨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될 걸 알고 계셨던 거야.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식 아저씨, 남준 아저씨, 지하 사람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우리가 이 쉘터를 바꾸자. 그래, 그렇게 지하 사람들과 같이 부족했던 사격 연습과 재정비를 마친 뒤 드디어 결전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모두들 조심하세요. 요루루, 꼭 살아서 만나자. 자, 모두 올라갑시다. 그래서 지하를 지키던 군인들이 모두 죽고 전멸했다. 그리고 당신만 살아 돌아왔다, 이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생각지 못하게 지하놈들이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놈의 핑계. 핑계! 핑계! 그동안 감시를 잘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 바퀴벌레 같은 놈들. 지금쯤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겠군. 네, 아마도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쉘터 내 군인들은 모두 끌고 와서 올라온 지하놈들 모두 처리하세요. 아, 그래도 지하에 일할 인간들은 필요하니 힘이 약한 아이들과 노인들을 살려두시고, 만약에 이번에도 처리하지 못한다면 당신이 지하로 내려갈 수도 있으니 그렇게 하세요. 하겠습니다.
있는 쉘터인데 더러운 지하놈들에게 무너질 수 없지. 뭐야? 생각보다 너무 조용한데? 일단 위로 올라가 보자. 그래, 그게 좋은 생각이야. 드디어 올라왔군. 이 문 뒤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 다들 조심하자고. 요리야, 준비됐지? 걱정하지 마. 자, 그럼 연다. 하나, 둘, 셋! 이게 뭐야? 우와! 쉘터 내에 이렇게 자연을 유지하는 곳이 있다니. 마치 쉘터가 아니라 밖에 나온 것만 같아요. 어? 저기 누군가가 있어요. 어서오세요. 지하에서 손님들이 오는 건 처음인 것 같네요. 그렇게 경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여기에 갇혀 그냥 이 정원이를 가꾸는 걸 한 사람일 뿐이에요. 이게 정말인가요? 아, 그럼요. 그러니 마음 편하게 푸시고 실컷 구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얼마 만에 맡는 풀냄새야. 아, 기분이 굉장히 상쾌해지는걸. 오빠, 뭐 하는 거야? 어서 빨리 올라가서 관리자를 처리하고 이 종리사체의 진실을 알아내야 될 거 아니야. 아, 맞다. 그랬지. 그래, 여기서 쉬고 있을 시간이 없어. 몇 명은 여기 남아 이곳을 경계해 주시고 나머지는 올라갑시다. 갑시다. 부디 다들 무사하시길. 꼼짝마! 움직이면 쏴! 오우, 안녕하십니까 손님들. 저희 아쿠아리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름다운 물고기들을 보며 식사도 할 수 있는 최고의 레스토랑. 손 들라니까! 왜 이러세요? 설마 지하 사람들? 와우! 오, 뭐야? 엄청 아름답잖아. 우리가 아래에서 힘들게 일하는 동안 위쪽 놈들은 이렇게 호화스럽게 생활하고 있었다니. 그러게, 박세상은 좀비로 가득할 텐데 여기는 예전에 우리가 살던 세상 같아. 빨리 올라가자. 비켜! 뭐야 여기 또? 노래를 좀 더 크게 들란 말이야. 정말 너무하구만. 우리 지하에서 감자 몇 조각 먹은 게 전부인데 여기 술이나 먹고 있고. 여기에는 다행히 군인들은 없는 것 같으니 조용히 넘어가자. 에이, 거기 지나가는 아가씨. 나랑 같이 춤이나 추지 않겠어? 에이, 그러지 말고. 예뻐서 그래. 어이, 내 동생이 싫다잖아. 허리 안 가? 에이, 내가 누구지 알고 그러는 거야? 나 이 셀트의 지분을 50%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당신 같은 사람한테 우리가 아래에서 일한 걸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쏘고 싶지만 참는 거야. 어? 우리가 죽게 할 사람은 당신이잖아. 네.
어디서 맛있는 냄새 나지 않아? 그러게. 여기 음식이 있어. 우와, 이게 다 뭐야? 이건 못 참을 것 같은데. 개존맛탱! 나 침샘 폭발했어요. 르르. 우리 이거 좀 먹고 갈까? 잠깐만. 먹지 마. 왜? 그냥 먹자. 맨날 아래에서 감자만 먹다가 이건 진짜 못 참지. 아니야, 잘 생각해봐. 너무 수상하잖아. 지금까지 오는 길에 군인이 한 명도 없었고, 또 이 레스토랑에는 달랑 음식만 놓여있는 게 함정 같지 않아? 왜? 그냥 먹자. 나 어깨춤이 멈추질 않네. 음식다운 음식 먹을 생각에 너무 신나버렸잖아. 지하 녀석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 올라와? 음식의 턱을 탄지도 모르고 추워 먹다니, 큰지 같은 놈들. 지산 녀석들, 이런 함정을 파놓다니.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얘들아, 여긴 우리가 막고 있을 테니 지금 빨리 식당 후문으로 빠져나가. 지하 사람들을 버리고 저희끼리 올라가라고요? 싫어요. 남아서 싸울래요. 안 돼. 여기서 모두 전멸해버리면 지하에 남겨두고 온 사람들은 어떡할 거야. 그래, 지금은 아주머니 말대로 하자. 누군가는 우리의 목표를 마무리 지어야 해. 내가 시선을 끌 테니까 김니아, 요르르 부탁한다! 빨리 후문으로 피해! 모두들 괜찮겠지? 지하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해내야만 해. 저기 보여? 좋아, 여기서 챙길 수 있는 걸 챙겨서 나가자. 바퀴벌레 같은 놈들,